대장전 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목표 주가 그리고 투자 의견의 변동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종목 공개합니다. 자, 오늘은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된 종목이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하향 조정된 것이 녹십자, 이녹스 첨단 소재, 건설사 GS건설, 롯데하이마트, 그리고 목표가 유지된 종목이 상사 쪽에서 LX인터내셔널, 넥센타이어, 자동차 부품 한원시스템, 서진시스템, 호텐신라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금융지주부터 보겠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된 건데요. SK증권 매수 의견 유지, 많이 올리진 않았습니다. 13,200원에서 13,700원 조금 올렸는데요. 제목이 주가가 빠져도 실적은 순항한다. 결국 실적의 포인트를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우선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금리 상승 덕분에 순 이자 마진이 확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또 대기업의 대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했던 가계대출을 커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이자 이익은 전분기 대비 3.8% 늘어나면서 호조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순이익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타 금융지주사 대비해서 3분기 비이자 이익이 2,810억입니다. 전분기 대비 30%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전망치를 좀 충족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낮아진 눈높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분기에 적립했던 1,300억 원의 충당금을 감안해 보면 이번 분기에 과연 얼만큼 피해를 입힐까 봤을 때 경상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은 녹십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목표가 하향 조정된 종목들인데요. 삼성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22만원에서 17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제목은 아쉬운 실적에 또 모멘텀까지 없고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미리 전망했는데요. 매출액이 464,661억 원, 영업이익 480억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모두 다 예상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회사의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아쉬운 성장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담 요인, 이 면역 글로벌링에 대한 허가 얘기가 있고요. 백신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2월에 면역 글로벌린 주사제에 대한 FDA로부터 보완 요구 서한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빠르게 재신청을 할 거라고 봤는데 실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지금 허가 시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2023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 대비해서도 뒤로 좀 밀렸기 때문에 악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약 가치를 24%가량 하향 조정했습니다. 거기에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점점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백신 계약에 대한 축소가 나오고 있다는 점 또 하나의 악재로서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낮췄습니다. 다음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매수 의견 유지 64,000원에서 47,000원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불안한 수요에도 괜찮은 실적, 이제 그만큼 좀 많이 빠졌다라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3분기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는 전망치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소재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보내는 필름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좋게 봤고요. 또 환율 효과도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이 계속해서 부진하다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고 이제 이 부분을 일부 상쇄하는 실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이 전방 산업이 부진하다는 부분을 두 번째 제목으로 좀 더 가져갑니다. 4분기 OLED 소재 매출액이 733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14%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패널 전반이 좀 출하가 약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 LG 디스플레이 쪽의 OLED TV 출하량 자체가 하반기에 역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다음은 GS건설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47,000원에서 4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이제 3분기에 대한 그런 프리뷰를 했는데 인고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2조 8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9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망치에 딱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겠는데요. 이제 작년 3분기에 해외 쪽에서 이 바레인 현장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이런 주택 부분의 마진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서 영업이익 효과가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야별로 나눴는데요. 수주 쪽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분양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3분기 신규 수는 주택 위주로 갈 것이고요. 거의 2조 7천억 원 정도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는데
거의 다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만 집중되어 있는 약간 편향된 그런 수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국내 부동산 경기가 또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 스케줄 자체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거 부분들을 좀 예상하면서 연간 분양 가이던스의 달성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자, 마지막은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한국증권 매수 의견 유지 2만 원에서 16,000원으로 낮췄는데요. 성장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다한다. 그러니까 아직 돌파구가 안 났다는 거죠. 3분기 마진과 관련해서는 20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분기에 이어서 계속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해 높은 기저효과와 함께 이 코로나 특수가 이제는 소멸 단계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좀 흔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장기 성장 동력을 전문몰에서 찾는다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전문몰이 온라인으로 구축되어 있는 이제 가구, 가전, 레저 이런 것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출 비중을 20% 수준에서 3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경이 있는 기간 동안 수익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